안녕하세요. 원리샘 78세 단계 해설 동영상입니다. 78세 단계는 퀴즈 원리샘의 마지막 단계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공부로 보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원리샘은 초등 1단계도 있는데 초등 1은 이제 연습하는 거 위주로 전체 연습이 되고 이 퀴즈 원리샘의 78세 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기초적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것 위주로 기초 연습 정말 기본적인 기초를 만들기 연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등 1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기초 연습인지 오늘 한번 보시고 아이들 공부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흐름은 1권에서 작은 수의 가르기 모으기, 모으기 가르기 그다음에 2권에서 9까지의 모으기와 가르기 이렇게 가르기와 모으기를 충분하게 연습해서 이 바로 앞에서 수를 순서대로 연습하는 걸 했다면 원리샘에서는 바로 6, 7세 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7, 8세 단계에서는 양적인 수로서 빠른 연산이 가능하게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덧셈과 뺄셈으로 변환해서 덧셈과 뺄셈 그다음에 뭐 네모 구하기로의 덧셈과 뺄셈 다양하게 제시하고 결국은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3권은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올림과 내림이 없는 계산이 되겠고요. 4권부터 4, 5, 6권은 바로 올림과 내림을 이해하고 그걸 할줄 아는 내용으로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얘가 무슨 설명이 많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잘게 쪼개어서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게 하는데 뒤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4권은 10 가르기와 모으기. 이걸 할줄 알아야 10만 들어 더하기와 10만 들어 빼기를 하겠죠. 이렇게 10 가르기와 모으기를 연습한 다음에 10만 들어 더하기와 10만 들어 빼기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의 흐름을. 1권은 생략하고요. 작은 수의 가르기 모으기니까 사실 비슷하겠죠. 2권은 9가지의 모으기, 가르기 이렇게 구체물을 떠올리면서 수로 모으기, 가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루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뒤에는 모으기, 가르기를 한 만큼 반의 개념, 절반의 개념과 두 배의 개념도 살짝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3권에서 덧셈식 계산하기. 자, 모으기, 가르기 연습했던 걸 넷과 하나를 더하면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6, 7세의 과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6, 7세는 뛰어센다. 수의 순서를 생각해야 하니까 손가락을 세는 걸 통해서 덧셈, 뺄셈을 익혔다면 여기서는 양적인 계산이죠. 그래서 반복하면서 손가락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저절로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앞에 모으기 가르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2 더하기 1은 3은 2 더하기 2, 1은 3과 같습니다. 또는 2와 1의 합은 3입니다라고 이 덧셈의 개념을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개념을 그대로 아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5, 6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받아올림에 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는 4권에서 10 가르기를 다양하게 한권 전체에서 이제 연습을 해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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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예. 10이 되는 가르기를 빨리 잘 해야, 물론 작은 수의 가르기도 잘 해야 되지만 빨리 잘 해야 받아올림 있는 연산의 속도가 빠를 수가 있고요. 이걸 한 다음에 5권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4개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 1주차에서는 10과 어떤 수예요? 10과 어떤 수는 10과 2의 합이면 12, 10과 3의 합이면 13, 10과 4의 합이면 14 이렇게 아주 아주 쉽겠죠? 첫 주에 이걸 하고 둘째 주에는 이제 세 수가 되어서 4와 6이 더해져서 10과 3이 되어서 13, 2와 8이 더해져서 10과 6이 되어서 16, 7과 3이 더해져서 10과 2가 되어서 12, 이런 식으로 두 수를 모아서 10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수로 10몇,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바로 앞에 한 것을 연계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진짜 비로소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를 하는데, 6 더하기 9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해본 것처럼 세 수가
두 개가 10이 되면 10몇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앞의 수를 갈라서 더하는 거야. 어떻게 가르느냐? 뒤의 수와 만나서 10이 되게 가르는 거야. 해서 6에서 1을 주고 나머지 5 이렇게 갈라서 10과 5로 갈라서 15 이렇게 하는 연산을 합니다. 요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10몇, 그 다음에 10을 만들고 몇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8이다. 그럼 8을 이용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2를 줘서 2와 8한 다음에 7에서 1을 줬으니까 나머지 5 해서 10과 5 해서 15 해서 15.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덧셈의 내용이고, 4주 차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신경을 좀 썼던 게7 더하기 5는 5를 갈라서 12를 했어요. 여기 3을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5를 줘서 1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큰 수니까 13, 하나 큰 수니까 14. 이렇게 어떤 10이라는 기준을 찾았으면 여기가 13 된다 했으면 얘를 하나 크게 해서 14, 하나 크게 해서 15. 요런 것도 감각적으로 좀 해보라고 여기에 보면 연속한 수를 더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앞에서 원리를 배운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받아올림이 있는 셈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뺄셈은 10몇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를 빼서 15에서 5를 빼서 10이 되고, 10이 되는 뺄셈을 해요. 먼저 두 번째에는 10몇에서 요렇게 빼서 10이 되는 뺄셈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수를 빼면 몇이 된다. 요런 연산을 합니다. 앞에는 그냥 계산하면 10이 되는 거였고, 이번에는 세수가 있어서 빼서 10을 만들고, 그리고 또 4를 빼면 6이다. 빼서 10을 만들고, 또 7을 빼면 3이다. 요렇게 이제 연속으로 10을 만들고 몇을 빼자, 10을 만들고 몇을 빼자. 요런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2 빼기 5도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2를 먼저 빼면 10을 만들고, 그리고 3을 더 빼서 7을 한다. 우리 보통 어릴 때 공부할 때는 12 빼기 5다 하면 10에서 5를 빼고 남은 2와 더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죠? 보통 이거를 10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10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방법과 함께 요 방법도 익혀놓으면, 지금 보면 13 빼기 6이다. 그러면 3 빼서 10 만들고, 3 빼서 10 만들고, 나머지 3을 더 빼서 7 만들고, 요런 연산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해요. 요두 가지.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0에서 먼저 빼는 방법, 두 축을 다 알고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연산을 잘할 수가 있어요. 뺄셈을. 빠르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을 만든다. 10에서 빼거나 10을 만든다. 요런 식의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를 학습한 다음에 마찬가지 연습. 여기는 연습이 됩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는 받아올림이 없는 수인데 모으기와 가르기 위주로 연습을 하고 덧셈과 뺄셈으로 마무리. 확인 학습. 그 다음에 받아올림이 있는 부분은 10 모으기 가르기를 연습을 하고, 10 모으기 가르기를 활용해서 받아올림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10과 몇, 요것만 연습해서. 그 다음에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10 빼기 몇만 할수 있으면 같은 원리로 한번 빼서 10을 만들고 더 빼는 개념으로 할수 있다. 아니면 10에서 먼저 빼고 또 남은 걸 더하는 개념으로도 할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하도록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아이가 단계 단계 연습할 수 있도록 써져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 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에게 전달하시면서 가르쳐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본격적인 연습은 초등 1에서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게 되겠습니다.